오늘은 두릅 뜯는 날입니다. 저거? 원래는 둬야 저거는 되는데. 좀 두자. 그건 조금 이것도 둬야지. 왜 고민을 하냐 하면, 요런 거, 요런 거, 요런 거, 이거 나팔 꽃이잖아. 여기, 좋아. 잠깐만. 요런 것들을 밤새 누가 다 따갔어요. 저기 있는 거. 깝깝한 일인데.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따 먹으려고 합니다. 요건 어떻게 밑에 거? 이것도 따? 너무 어리긴 한데 따봐 뭐 첫물은 따고 그 다음엔 안 따면 되지. 이랬다나? 응응. 이것도, 이걸 다 먹을 수 있나? 너무 잎이 세지 않나? 따면 얘는 괜찮지. 어때? 좀 그래도 둘까? 어리긴 하구나. 요런 건 따고. 응응. 얘는? 걔는 옛날 똑같았어. 그치? 따지? 그래. 많이도 뜯어갔다. 여기 뒤에 그냥 싹다 그냥 뜯어갔네. 여기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를 싹다 그래. 뜯어갔어. 와, 저기 매달린 것도 다 뜯었어. 뜯어. 저 위에 그큰 거를 다 떼갔어. 그 때가 들어서 나무를 분지르는 건 아니지. 나뭇가지 분질러 놓고 가면 안 되지. 그러니까 이거는 두릅이야, 단풍이야? 단풍이지. 단풍이지. 이거는 노란 거 나오는 거구나. 단풍나무가 있네. 애기 똥풀. 애기 똥풀. 단풍 있다니까. 여기 뒤에 단풍 몇개 있어. 이거 그래. 심해. 아유, 요거 실하다. 이것도 두릅이네. 그것도 따 말아. 요건 좀 이것도 그래도 두자. 두자. 요건 두자. 커야지, 걔들 또. 너무 요거는 옆에서 난 건데. 어려워. 괜찮네. 위에 거 요거는 좀 밑에 거 두고잉. 어어. 요거는 얘는 두고, 얘도 좀 두자, 그러면. 얘는 따고. 사실 며칠 좀더 둬도 넣어주면 되는데, 다음 며칠 있다 오면 없을 수도 있어. 없을 것 같아. 여기 다 하지. 요 위에. 아유, 저걸 어떻게 따냐? 그럼 알아. 요거는 걔는 너무 좀 어리잖아. 둘까? 그래, 두자. 그래서 저거를 따려면 요 위에 것 있잖아요. 요 위에 것들. 이걸 한번 따볼게. 얘도 두릅. 얘도 두릅이네. 아유, 새끼다, 새끼. 이거를 누가 나무를 분질러 놓고 따갔잖아. 얘는 너무 큰데, 새끼치고는? 얘? 나 또? 그냥 크게 두지 뭐. 그래, 좀 두어 보자. 너무 어린애라. 아이고. 올라가서 땡기는 게 낫지 않아? 올라가서 땡기려고. 몰라. 요어서 땡겨가지고 딱 땄나봐. 요렇게 땡겨서. 그 나무에 고기. 아니, 눈부셔라. 요거는 따기가 좀 애매해. 난해하네. 그러네. 그래서 남아있었지. 저 위에 건 어떻게 땄대? 아유, 저거는. 낫으로 봐야겠다. 배에서 따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.
그 까이 거. 한번에 쏙 들어가네. 이거는 절단을 하면서 어차피 이거 나중에 이거 칠 거잖아. 근데 해결이 안 되잖아, 얘. 부전 사람들은 어떻게 따먹었지? 저 위에 거는 해결이 안 되고.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잘라야 되나 봐. 끝에를? 그러려면 전지가 이렇게 잘라야지. 그러면 내 말은 한이 정도를 자를 거 아니야. 아니, 왜 잘라? 여기만? 여기를 싹할수 있을까? 쟤랑? 칼로 칼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던데? 안 그러면 못 잘라. 와, 되게 필요하다. 그니까 요거를 자르려면 얘는 하더라도 얘는 또 어떻게 하냐고. 청문회 가서 잘라버려, 당연히. 난해하네. 부러지겠는데? 그래서 얘를 부러뜨렸나 봐. 이쪽 창문으로 들어가서 칼 같은 거. 이어서 차다리 타고 올라가면 애매하나? 사다리를 차다리 놨고 타고 이걸로 당기면 당겨서 살짝살짝 살짝, 그지? 너할일 해. 이게 맞을 것 같아. 이거. 나도 있지. 나수를 이렇게 당겨서 되지. 어? 따면 되네. 오이, 시래, 시래, 시래. 됐잖아. 나봐, 내가 딱 넣을게. 예! 아이고야. 예? 글쎄, 어쩔까? 좀더 볼까? 일주일 후면 너무 쉽다. 그럼 내려갔다가 저를 좀 옮겨야 돼. 조심 조심. 얘는 좀더 키우고. 아이고, 쏘리. 그러면 거기 남아 있는 거지? 아이고, 이 극한 직업이다, 극한 직업.
흘러가는 게 낫겠구나. 무리 안 해. 안 먹어도 돼. 알아. 야, 이 눈앞에 저 바로 보이는 느낌을 알아? 내 딸을 오니? 응? 뭐라고? 못하겠어? 그게 아니라 얘를 땡기니까 얘도 쫓아와가지고 다시 조심하고 쟤는 나중에 하고 그지? 그럼 다 했네? 그래. 이 위에 애들이 에너지를 쫙 받나 봐. 이걸 이어놔도 만든 거, 이거 어차피 나중에. 없어야 되니까.